창업이나 벤처 기업 운영,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를 받는 것부터도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경상남도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200억 원 규모의 경남 리버스 이노베이션 투자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경남의 창업 환경이 좀 나아질까요? 네, 주식회사 경남 벤처 투자 조국형 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남 벤처 투자는 경남 리버스 이노베이션 투자 조합 펀드의 운용사입니다. 네. 먼저 궁금한 게 경남 리버스 이노베이션 투자 조합이 어떤 건가요? 네. 리버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의 뜻은 네. 그 역, 혁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기존의 그 혁신이라는 부분이 수도권이나 중앙의 대기업으로부터의 그 혁신을 말을 했었는데 네. 저희는 그 동남권 벤처기업이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그 영원하는 펀드입니다. 경남의 기반 산업인 공작 기계 등 제조 베이스 벤처기업을 성장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경남 리버스 이노베이션 투자조합이 운영이 운영이 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까? 네, 현재 경남 지역은 경남 테크노파크,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음. 등 다양한 창업 그 지원기관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점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음. 그래서 뭐 지역의 그 유능한 기업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계속 벌어져 왔었는데요. 저희는 어 지금 현재 저희가 결성한 펀드와 같은 펀드를 계속 그 결성을 하면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역의 유만, 유망한 기업뿐만 아니라 음. 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인재들도 이 지역으로 다시 재유입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게 그 아,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운영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어 저희가 12월 중순에 펀드 그 결성이 완료가 됩니다. 예. 그러면 연내에 우선적으로 경남 소재 기업의 한 개에서 세개 정도는 연내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원래 계획은 만기가 8년인데 그 중에 투자가 4년, 회수가 4년으로 되어 있지만 적어도 3년 이내에 조기에 투자를 완료하려고 그렇게 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벌써 12월 1일인데 이게 뭐 벌써 어떤 기업을 선정을 하신 예. 겁니까? 검토해서 대상 예. 기업이 지금. 1차로 올라온 게 6개 아, 기업이 있고요. 예. 네, 그 중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어떤 업종이나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 이 펀드가 저희한테는 첫 펀드이기 때문에 예. 업종 제한을 두지 않은 펀드입니다. 음. 그리고 어, 기존의 유흥업이라든지 그 법규상 투자 제한 업종만 아니라면 음. 모두 가능합니다. 음. 어, 다만, 이제 저희의 투자 대상이 경남 소재 기업의 60%, 그 다음에 규제자유특구 기업의 18%라는 의무 투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규제자유특구라고 하는 것은 어, 쉽게 말해서 원격 진료라든지 무인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법규로 막혀 있는데 예. 그각 지역의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그 자유롭게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용사에서 직접 이 투자할 기업을 발굴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창업할 건데 좀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지원 지원서를 낼 수도 있는 겁니까? 아, 지원서도 가능하고요. 예. 지금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그 기관들에서도 음. 많은 업체들을 저희한테 그 발굴을 해서 그 추천을 해주고 계세요. 음. 그래서. 어뭐 저희한테 접촉하거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음.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대응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부에서 보통 이제 정부 재정으로 모태 펀드라고 하는데 일종의 정책 펀드를 만듭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운용사를 선정해서 뭐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 거의 이 돈이 수도권에 대부분 투자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지방은 좀 미미한 실정인데 수도권과 지역의 투자 환경 격차를 좀줄여나가야할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자금과 인력이 그 많은 지역으로 유출을 줄이려면 네. 한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음. 될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그 다양한 지역 투자 펀드가 많이 결성이 돼서 창업한 지역에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서 스타 벤처가 한두 개라도 나와서 그 후배들이 그걸 보고 본보기 삼아서 아 내가 지역에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성이 돼야 그 수도권하고의 격차를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 경남 리버스 이노베이션 투자 조합에서 정한 목표가 있습니까? 어, 저희는 그 이게 첫 펀드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그 저희의 지상 과제입니다. 음. 그 아시다시피 아직은 그 지역 투자 펀드로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저희 그 창투 업계의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개 정도의 스타 벤처 기업을 이 펀드가 운영되는 기간 내에 그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저희의 음.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 네. 될까요? 네네. 그렇게 만들려면 기업 선정에 상당히 신중하시겠습니다. 네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보이는 이 경상남도가 이제 정부의 지원으로. 이 펀드를 만들기도 했지만, 여러 기관들이 사실은 이 투자 조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펀드 출자 구성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조합은 그 중소벤처 기업부가 운영하는 한국 모태 펀드가 120억,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40억, 농협은행에서 16억, 경남은행에서 16억, 음. 그리고 운영사인 저희 경남 벤처 투자가 8억을 출자해서 총 네. 200억을 조성을 음.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의미로는 저희가 지역에서 80억을 조성해서 중앙의 투자 예산을 120억을 이 지역으로 끌고 왔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이곳에서 창업해도 된다. 이곳에서 벤처, 기업 운영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머지않아. 이런 얘기를 듣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